Fox TV 반입니다. 아빠나 미니 사과. 같이 어떻게 맛있노? 이거. 이게 맛있겠나? 응. 이게 눈으로 보니까 좀 싱싱해 보이는 거지. 이걸로 할까? 응. 당첨. 당첨. 마트에서 사온 국산 낙지입니다. 조금 가격이 좀 비싸네요. 7,550원. 자, 오늘은 낙지 한 마리를 손질해서 한번 안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점액질하고 이물질 이런 거를 제거해 줍니다. 머릿속에 있는 내장을 제거하겠습니다. 어때요? 낙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래? 머릿속이 하얘졌죠? 눈도 제거해 주고 입도 제거해 줍니다. 아, 낙지 투입. 자, 적당히 삶아준 것 같네요. 자, 차가운 물에 바로 식혀줍니다. 잘라볼게요. 와, 이 썰은데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 자, 드디어 낙지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싱싱한 생낙지 숙회하고 소맥을 한 잔 말아서 시원하게 들이켜볼까요? 지기네. 아, 그러면 낙지를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통한 게 야들야들하게 생겼네. 확실히 돌무너나 이런 것보다 낙지가 확실히 연하네. 식감이 더 부드러우네. 더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게. 머리 부분을 먹어보겠습니다. 입에 넣으면은 그 문어나 낙지나 오징어 요런 두 종류의 그 특유한 향, 그게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씹으면 씹을수록 오늘은 마트 산 낙지 7,550원. 자, 한 마리로 오늘 또 소맥 안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마트 안주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안주 리뷰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둔.